네, 자산관리 토크쇼 이어갈게요. 오늘도 김종구 부장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이 강남 부자가 주식에 눈 돌리는 이유예요.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부터 좀 챙기고 예. 이야기해볼까요? 예. 이제는 백신 확보 정쟁이 벌어진 거 다 아시죠? 네. 예. 화이자 포함해가지고 지금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3대 그 백신들이 서로 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지금 계약을 맺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 제일 나중에 지금 OECD 국가 중에 거의 제일 나중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참 확보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이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지금 팬데믹은 2차, 3차로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지금 마구마구 퍼지고 있는데 그나마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두 달 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런 좋은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하지만 역시 글로벌 경제는 미국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 그러면서 백신 문제, 확보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생산을 연내 공급하는 예. 물량을 좀 줄이는 걸로 줄이는 문제가 있고 사실 이제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안 맞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눈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 그 뭐 책임은 네. 묻지 않는 게 계약 조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부작용에 대한.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는 좀 맞아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짱을 좀 보다가 예. 다른 사람이 맞고 괜찮으면 그때 가서 줄 서서 맞으면 되는데 하니까. 먼저 맞을 필요는 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주 급하게 저기 먼저 맞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좀 견딜만하면 견디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맞으시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반 제일 먼저 본인도 뭐든지. 건강하다고 난 제일 나중에 맞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라서 뭐든지 제일 먼저 네.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브렉시트 예 브렉시트 이제 기한이 다 왔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그 결말을 졌다 하는 적이 얘기 들리는 게 없고 서로 뭐 밀고 땡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 48시간 이내 브렉시트를 완성하겠다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파운드화는 10년 내 최저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터블런스가 심하고 조건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파운드화 가격이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역으로 또 파운드에 대해서 투자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은 또 있습니다. 파운드화가 떨어졌다고요? 최근에 반등을 좀 많이 한 거. 파운드화가 올라갔죠? 떨어졌죠. 왜냐하면 블랙시트 최근에 변동성이 있는데 보시면 파운드화가 원래 원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800원에서 내외에서 지금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보면 그 파운드 가격이 떨어진 거죠. 원 파운드에서 예, 원 파운드 원화가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 재정 환율을 내 보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 달러 대비해서는 엄청 올라갔거든요. 예, 맞아. 맞습니다. 예. 달러 대비 달러가 워낙 약세였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통화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본질 가치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IB들이라든지 프랑크푸르트 포함해가지고 일부 옮기고 있으니까요. 예, 파운드화가 좋아질 리가 없죠.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아무튼 뭐 빨리 좀 저기 그 마무리가 돼야지 국제 외환시장에서 이제 환율 움직임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뻗챙기고 서로 이제 그 힘겨루게 하다 보면은 죽어나는 건 우리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건 국내 예 국내가 2700포인트가 돌파됐죠. 주가가 코스피 상상 최대로 지금 의외로 강남 부자분들도 지금 삼성전자나 LG화학이라든지 기타 포스코라든지 현대차 글로벌 넘버원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다시 또 시각을 하시고 들어가십니다. 장기 보유 투자 전략으로 계속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예산이 슈퍼 예산 네. 558조가 통과됐습니다. 아마 법정 기한을 지켜서 통과시킨 게 굉장히 오랜만인 걸로 예, 저도 신문 통해서 봤는데 네. 거의 뭐
53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까지 멀지 않고 예. 아마 한 10여 년 최근 저기 그 저 10년 안에 저기 그 저 그 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아유 우리 저기 그 저 국회의원들 네.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할 땐 또 한다고 칭찬도 해줘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한 2조 이상 증액을 시켰잖아요. 네. 그 이 증액된 예산을 보니까 참 그 지역 예산으로 다 뺐더라고요. 원래 뭐 좀 쪽지 예산 해가지고 좀 예 쪽지 예산 맞습니다. 그 53년 이후에 처음인 건 그 재야의 그 보신각 종치는 거 그 타종 행사 취소한 거 60몇 년 만에 취소했죠. 그렇죠 이번에 그 취소한 건 얼마 전에 저기 그 저 그 오늘인가 어젠가 나온 거 아니에요? 어제 나왔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데이터가 정확하시네요. 보신각 종은 저기 타종하고 사람들 못 모이게 하면 되지. 그렇죠. 타종 용원들 저기 그 마스크 쓰고 종 치는 거야 뭐.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야지 또 돈을 쓰고 여러 가지 소비가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예, 지금 소비가 안 일어나서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바람에 매매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지금 부부 싸움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왜냐하면 최근에 일주일 전에 신문에도 그거 자살했다는 소식 들었죠. 네. 그분들이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인데 워낙 그거 남편이 똑똑하고 하면 아파트의 본질 가치라든지 이런 거 보고 좀 매매를 좀 늦추다가 갑자기 올라 버리니까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듯이. 그게 죽을 일까지 가는 건가? 뭐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서로 열심히 살고 아착같이 모았는데 조금 타이밍을 보자 이러다가 따라갈 수 없는 갭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매매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지금 강남에 또는 서울 시내 집이 있어도 지금 저희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지금 4년 그거 전세 계약. 예. 2년 2년 플러스 해 가지고. 아니 이제 그거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다가 네. 안 들어가면 소송도 나갑니다. 아, 그 저기 그저그 애들 넣어야지.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러면 뭐 저기 그것 가능한 얘기예요. 참 진짜 좋은 일도 많지만 이런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안정화시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려가는 쪽 생각하지 않더라고.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 정도는 상승을 해야죠. 세금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시중 민심도 안정적이고 가정도 평안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부동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싸울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자식 때문에도 싸워야지. 아, 뭐든 싸우려면 여지가 싸워야지. 근데 뭐 부동산까지 싸울 필요 있어요? 그냥. 예, 편하게 사세요. 생각이 이제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지금 글로벌 이슈 포함해가 한국 주식 시장,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강남 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고 예,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실제로 많이 올라있는데 예. 많이 들어가세요? 실제로 지금 저희 삼성전자하고 LG화학 포함해가지고 몇 개 글로벌 기업들이 한 번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넘버원을 다시 하니까 고객님들이 종전에도 투자를 많이 하신 그 일부 차익을 실현하시고 그에 대해서는 또 안정적인 달러 보험, US 달러 보험이라든지 지금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를 조금 일부 사놓으세요. 수익 실현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주식은 불하고 똑같다. 그 숯불 구이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적정 시점에서 거기서 빼가지고 식혀가지고 땅에 묻어야지 그 돈을 지키는 거지. 그냥 끝까지 가자 하다가 보면 일단 태워먹는다. 숯도 너무 많이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탄 거 먹으면 암 걸릴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지금 일부 또 안정자산 조금 해제하셔가지고 수익 난 거 채권이라든지 정기예금 조금 해제하셔가지고 글로벌 넘버원 국내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해외 기업들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예. 이제 저기 그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뭐 부자들의 마음을 깨뜨려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제 일단의 저기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움직임을 파악할 수는 있겠죠. 예.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는 친구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최소한 85점에서 90점은 맞는다고. 그 친구 100점 맞을 때. 그러니까 부자분들이 하시는 그 패턴이라든지 그 철학을 비슷하게 따라가시면
부자처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저희 그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부동산으로 갈 돈이 주식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렇게 영역을 구애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나요? 어떠세요? 종전에는 그 섹터 구분이 명확하셨거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래. 부동산만 하시던 분들도 일부는 조금 주식으로 조금 변동이 되고 계십니다. 시프트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최근에 부동산 관련 세금 체계가 좀 바뀌면서 다주택자들의 이제 양도세 중과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먼저 팔았던 것은 이제 법인 물량이 먼저 나왔고 예. 실제로 이제 좀 세금 부담 때문에 줄여든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파는 팔기보다는 제가 보다 빨리 양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자녀들한테 예 증여라든지 증여하고 예, 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저기 그 이 부동산에서 돈이 좀 빠져서 금융시장 쪽으로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이 세금 체계가 바뀌게 되면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돈도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은 뭐 아주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동산에서부터 이제 금융자산 유동성이 강한 쪽으로 좀 넘어올 그런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예.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기타 짐 로저스 같은 그 구루들은 한 번 더 클래시가 온다 조심하라 뭐 그런 얘기도 지난주에 많이 떠돌았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주식시장이 펀더멘탈 대비해서 많이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들 예. 인지하고 예. 있는 예. 거죠. 지금 뭐 밸류에이션 수준이 저기 그 정체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게 지금 저기 그 이익의 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서 예. 가야 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또 상품들 알아보는 시간인가요? 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품들이 주로 많이 찾으셨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플레인 회사들이 지금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죠. 지금 랜딩이 안 되고 오프라인은 상품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한국 지역으로 오프라인하고 다시 대만으로 날아가는 그 비행 상품. 지금 크루즈 회사들이 에어플레인 회사보다 더 심각합니다. 크루즈는 주로 있는 분들 전세계 투어라든지 고급 딜럭스한 그 상품을 팔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 하면 주가가 2020년 3월 팬데믹이 극에 달했을 때는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런데 다시 리바운드가 엄청 빨리 됐습니다. 그 상품 하나가 보시면 노르웨이 크루즈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크루즈? 예. 이건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인데 말 그대로 크루즈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홀딩 컴퍼니인데 이 회사가 언제 채권을 발행했는가 하면 올해 5월 달에 코로나가 피크에 있을 때 발행했습니다. 쿠폰이 굉장히 높죠. 12%로 발행했어요. 12.25 기본적으로 발행했는데 2024년 콜이 될 수 있는 만기하고 콜이 3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100센트짜리로 발행한 게 120센트로 올랐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에어플레인 회사들도 지금 항공사들도 터닝을 하니까 그 다음은 어떤 백신이 개발되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크루즈 회사도 다시 리바운드 될 거다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다시 리바운드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증권 유형에 보시면 퍼스트 리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이런 담보를 잡고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채권 등급이 좋습니다. 발행사 등급보다. 이런 회사들이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들은 확정금리로 지금 10%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2%로 발행한 게 10%로 지금 이자가 지급되고 있으니까 지금 100센트짜리가 120센트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2024년에 100센트로 콜이 돼가지고 상한이 되면 확정금리는 그냥 4.9%로 됩니다. 4.9%. 그 오버파 됩니다. 이건 나스닥 상장 회사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빠르다. 크루즈 회사들. 왜냐하면 오프라인 되는 항공사 상품이 하듯이 만약에 백신이 개발된다면 시장에서 루머인데 크루즈 내에도 이런 상품이 되지 않을까. 엔터사
포함해가지고 안에서 모든 랜딩은 못하지만 크루즈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랜딩은 못하지만 안에서 모든 엔터 산업 포함해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노는 상품을 패키지로 딜럭스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시중에 지금 크루즈사에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나스닥 상장업체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 채권 발행해가지고 지금 채권 가격은 오버파로 발행 가격보다 상 상황되고 있다. 요걸 보시고 또 크루즈 회사 하나 더 보시죠. 아, 또 크루즈 회사예요? 예. 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국에 미국 회사입니다. 전 세계 모든 뭐 금융이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이런 거 다 미국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2020년 6월에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9.12%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현재 지금 8% 이자 지급받고 있으니까 이 회사도 지금 100센트짜리 채권 발행 가격이 110센트까지 올랐습니다. 그거 팬데믹 이전에는 114달러로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였고요. 주가가. 현재는 지금 82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최고의 그거 팬데믹이 올랐을 때는 25달러까지 내렸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바운드 돼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크루즈 회사도. 그러니까 요거로 생각하시면 지금 항공사들도 보잉 포함해가지고 델타항공 다 올라왔습니다. 100센트짜리가 120센트, 130센트 채권 가격도 다 올라왔고 채권도 팬데믹 때 3월 달에 사신 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100% 이상 다 수익을 실현했고요. 종전에 제가 한 2, 3주 전에도 뭐 그 송유관공사 회사들 가져왔잖아요. 그 회사들도 최근에 한 30% 이상씩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빠르다. 그리고 시장은 벌써 지금 팬데믹이 어느 정도 백신으로 해결된다는 사태까지 감안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다 올라왔다. 너무 빠르다. 시장은. 그러면 이런 크루즈 회사들이 100센트짜리가 지금 110센트, 120센트까지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주식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삼성전자가 가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3개월 되어는 소재, 부품, 장비주가 다 뜨잖아요. 그럼 크루즈 회사의 장비주는 뭘까요? 기름이죠. 기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름 회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찾으신 분 많으셔가지고 PBF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름 정류 회사입니다. 리파이닝 회사입니다. 이것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도 올해 1월 달에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6%로 발행했어요. 6%로 발행했고 이거는 선순위 채권입니다. 2028년에 만기가 딱 정해져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 이 채권은 아직까지 덜 올랐어요. 100센트짜리가 지금 58센트, 60센트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짜리 채권으로 발행했는데 지금 경상이율 보시면 10%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고 하니까 그 홀딩 컴퍼니고 정유회사고 기본적으로 파이낸스도 같이 겸임하는 홀딩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 지금 한 60센트나 58센트에 잡으시면 한 70센트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회사도 지금 나스닥 상장 회사고 지금 채권 발행해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고 기본적으로 크루즈 회사, 에어플레인 회사들이 다시 오버파로서 발행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수혜를 받는 회사들이 그 소재 부품 장비 중에 하나가 기름 회사거든요. 리파이닝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발행 가격 이상으로 올라간 것보다는 조금 적게 올라간 거. 그러면 혜택을 트리클 다운 되면서 보는 회사들이 이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세 가지 회사 전부 다 뭐 $1,000, $2,000부터 사드릴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10%, 8% 이자 다 받으시니까 안정적으로 요거 보시고 채권이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주식 사셔도 됩니다. 나스닥 상장회사니까. 키움증권 해외 주식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치면 다 나옵니다. 모델로 되니까. 요즘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뭐 여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올랐죠. 했습니다만 예.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저기 그 주가가 먼저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이제 뭐 연초 이상으로 올라온 것들도 있고 사실 그걸 보면서도 저는 좀 조마조마한데 이것도 제가 그래서 부자가 못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간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크루즈 또 정유 그러니까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 초기에 예. 일본 그 크루즈에서 그렇죠. 맞아.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또 있고 워낙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걸 이제 생각하는 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크루즈사들의 그 배들이 예
한국에 정박해 있으면 정방조를 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많이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체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저기 얘기들도 나올 수가 배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그 지금 이제 우리 그 기부자께서 말씀하신 요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서는 절대 손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손님들이 저한테 먼저 찾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빠른 게 뭐냐 하면 부자들은 초기 좋잖아요. 어차피 지금 에어플레인 항공사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크루즈다. 그리고 어차피 인간이 재력이 있고 하면 유일로 가잖아요. 오락이라는 엔터 산업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안에서 모든 뭐 원스톱으로 모든 그 해결책을 대는 그 크루즈로 상품 패키지를 하든지. 크루즈 가고 싶죠. 일단 돈이 없고 크루즈를 즐길만한 적이 그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우리 국내 회사 중에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제가 하나 레코멘드 해드릴게요. 그 롯데가 크루즈 산업을 5년 전부터 했잖아요. 네. 롯데가. 그러니까 인스톨먼트로 해가지고 적금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그거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20년 해가지고 크루즈 패키지로 하고 롯데가 크루즈 산업을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격이 많죠. 20년을 저기 매월 매월 예, 모아가지고 예 그걸로 가. 만기가 되면 이제 가는 예. 관자 쓰 들어가야 되겠구만. 그런 상품도 있고 하니까. 그럼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들은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예, 뭐 소개해드리는 예. 차원에서 소액으로 다 거래가 되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요건 예.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성향에 따라 하셔야죠. 주식도 개인 성향이고 부동산도 그럼요. 개인 성향이고 모든 건 다 개인 성향에 편한 거 하셔야죠. 네. 네, 설득이 되신 분들은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보면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캐피탈 게인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수익률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물론 양쪽을 다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예. 주로 저기 그 이자를 받는 걸 노리는 게 더 우선이 되는 거죠. 요거는 중간에 캐피탈 게인이죠. 왜냐하면 PBF 홀딩스 같은 건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센트로 발행한 게 50센트, 60센트에서 사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70센트까지는 갑니다. 왜? 후방 효과에 따라 가지고 큰 대장주들이 가니까 소재 부품들이 가듯이 똑같습니다. 예. 그런 거고 사실은 그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채권 트리플 B 이상 하셔야 되죠. 로이드뱅크 10%짜리 확정금리 채권이라든지 기타 그 대마불사 아직까지는 그래도 채권은 대마불사거든요. 네. 채권은 대마불사이기 때문에 큰 기업들 안정적인 채권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요거 이제 요거는 조금 저기 그저 그 그때 우리가 봤던 아주 우량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을 부담하면서 저기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예. 예, 그런 자리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슈 분석하면서 예. 강남 부자들이 최근에 예. 주식 많이 한다 고 얘기하셨는데 예. 또 이외 트렌드 최근에 볼 만한 것들이 예. 있나요? 최근에 그 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독일 통일. 예,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 보면 사실은 정교하게 통일이 된 거 아니거든요. 그 외무부 장관이 서독 외무부 장관이 말실수로 인해 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거기로 인해서 독일 통일이 갑작스럽게 되었다고 네. 최근에 발표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독일이 통일이 되었을 때 금융적이나 기타 투자적인 측면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독일 시민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시거나 어떤 투자를 하신 분? 독일이 통일이 되었을 때. 글쎄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투자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요. 이 시간은. 그럴까요? 예,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 마르카가 폭락을 했습니다. 마르카가 폭락을 했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달러 가지고 계신 분이 US 달러 가지고 계신 분이 크게 혜택을 받았어요. 마르카가 거의 한 50% 60%까지 폭락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서독이 경제력이 규모가 뛰어나지만 동독을 흡수 합병하고 기타 스케어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애를 많이 먹었죠. 예, 네, 힘들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마르카가 폭락을 하면서 의외로 또 그 동독이라든지 서독 쪽에 부동산도 일부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제가 그 독일 법인 프랑크푸르트 법인장 삼성전자 법인장이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달러 가지고 동독이라든지 베를린 쪽에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 최고의 승자였다. 투자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고객들은 그러니까 달러 보유가 지금 달러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 원화 대비해가지고 달러가 계속 내릴 때마다 보유를 늘리시고 그래요. 그 달러 가지고 나중에 흔들릴 때 주식을 할 건가, 부동산을 할 건가, 또는 채권을 할 건가, 또는 뭐 딴 거를 할 건가. 실질적으로 뭐 수소자동차가 지금 보면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넘버원이잖아요. 수소의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백금이래요. 백금은 재련 온도가 1800도가 돼야지 재련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백금 가격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백금 ETF라든지 백금을 사들이고 계시는 고객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약주 한잔 하시면서 김상무 딱 5년 안에 더블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내기할까 이러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촉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고 큰 대장주가 가면 그거를 추적 매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주 또는 여러 가지 파트에 대해서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달러를 지금 내렸을 때 사가지고 통일될 때까지 좀 짱을 보다가 북한의 부동산을 북한 부동산 사기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제 DMZ 안에 있는 걸 사야죠. 일단 그러면 이제 새끼줄 좀 꼬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통일 다 됐다 하면 새끼줄 들고 막 쫓아가갖고 말도 따라다니면서 박는 거야. 예, 네, 농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수소차 시대가 오게 된다면 이제 백금, 예, 플래티넘,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신선하네. 예, 네. 두 번째 건 너무 신선했어요. 아 그런데 부동산은 다시 서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비즈니스 기회는 반드시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또는 경기도까지 지하철에 있는 경기도 라인을 보시더라고요. 요즘 뭐 서울 근교에 안 오른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서울에서 못 버티니까 네, 오죽하면 네. 양주까지 올라가서 양주는 뭐라는 게 아니고 양주까지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곽도로가 생기고 하면서 거기도 엄청 좋아졌죠. 네,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더라고요. 정신이 혼미하네요. 뭐 통일이 벌써 통일은 갑자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지금 달러를 보고 계시다. 달러도 보시고 그리고 뭐 주식에가 돈 벌으시면 또 달러 일부 바꿔놓으시고 그러시네요. 세상은 모르니까. 그래요. 예. 그분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준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종구 부장 모시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벌써요? 아직까지 너무 미리 크리스마스네요. 아, 미리 해야 돼요. 뭐 시장이 빠르니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총상금 2,100만 원의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접수 시작.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실력을 점프할 7번의 기회를 잡아라.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